신흥암은 지금부터 한 18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사찰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의 차복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발전을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발언하는 그러한 성업이 성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 엊그제 폭염으로 한참 더웠던 계절이 지금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단풍이 천자만홍으로 물들여서 계룡산의 장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공주 계룡산 신흥암 천진보탑은 지금으로부터 고구려 소설이망 2년 소급해서 300년 전에 인도 아쇼카 왕이 우리 계룡산에 부처님 진신사리 8등분해서 이 한반도의 최초로 보탑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끔 보탑에서 방광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발견하신 분은 고구려 소스리망 이후에 아도하상께서 발견하시고 여기에 신흥암 절을 창건하시고 천진 보탑을 봉안하고 또 기도하고 정진을 해오셨던 도량입니다. 그런데 6.25 전후에서 계룡산에 주둔했던 미군이 역시 그 천진 보탑에서 방광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에 담아서 세상에 유포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흥암의 본시 나한도량으로서 이북의 금강산 마현이 제일 기도도량이고 그런가 하면 이남의 계룡산의 나한토굴이 제일 기도도량으로서 옛부터 고승석덕들이 이 도량에 주석해서 이 나한토굴에서 정진을 하시고 오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량에서 여기 그 공주 계룡면 중장리가 출생이신 영규 대사께서 바로 이 도량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또 특히 심신 단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하시고 우국 애족하는 그러한 호국 사상을 배양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 이 도량에서는 특히 나한님의 신통가피가 수승하다 해서 기도를 모시러 오는 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가피를 입는다 하는 데서 신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왕림하셔서 기도를 하시고 정진을 하시는 그런 도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